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로콜리 남아재입니다. 이렇게 또 2018년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기쁘네요. 올 한해는 저희 밴드에 계셔서 1부 전진을 위한 2부 후퇴 같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그 덕분에 막판에 추진력을 얻어서 또 새롭게 이제는 정말 3집 작업을 충실히 하면서 그걸 또 핑계로 해서 이렇게 열대도 못한 2018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감기가 무량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네, 얼마 전 제대하신 광희 씨입니다. 정말 춥지 않냐? 대박이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요. 반가워요. 네, 제대를 한 기분으로 즐겁게 오늘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군복무는 정말 밴드의 적이죠. 네. 오늘 드라이도 하고 왁스도 바르고.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2018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덧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얼굴 보게 돼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고 내년에는 우리 더 자주 봐요. 되게 그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에서 할머니의 덕담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써왔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잠시만요. 메모장을 열어야 돼서요. 아니, 오빠가 저의 멘트를 잘 못하는데 어제 오빠가 좀 성의 있게 좀 해보라고 해서 써왔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2018년에 우리들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오늘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밖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하잖아요. 공연장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게 2018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뜨거운 새 앨범으로 만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달라고 하시네요. 아까 좀 이렇게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치는 것 같네요. 너무 미심은 곤란하고요. 조금씩. 네. 불편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긴 춤을 추고 있어 자꾸 내가 발을 밟아. 사실 이쯤 되면 저희가 이제 3집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CD가 나올 거예요. 음원 서비스도 되겠죠? 그리고 곡은 8곡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 멤버들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했어요. 앉아서 할게요. 네. 작사 작곡도 저희 팀에서 했고요. 참여하는 외부 아티스트는 없습니다. 너무 정보를 많이 흘리나?
아, 저희가 싱글로 발매한 곡 중에서는 새 앨범에 들어가는 노래는 없고요. 다 새 거예요. 네. 다 새 거고요. 네. 저 앨범에서 이제 메인 보컬 자리가 넘어갑니다. 보컬 비중이 이제 요즘에 제일 많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이제 라이브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가 없는 운명이 처했어요. 사실 이제 저희는 사이버 밴드로 거듭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걸 할 만한 그 정신머리 이것도 아니고 약간 그 제가 늙어서요. 유튜브 같은 걸 할 만한 그 멘탈은 또 아니에요, 저희가 또. 그래서 진정한 사이버 밴드. 여러분 이 말을 고지 곧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이브가 불가능한 그 환상적인 환상의 곡, 전설의 곡, 앞으로 라이브도 못할 것 같은 곡을 한 곡 어쿠스틱 버전으로 좀 어쿠스틱 버전이라지만 별건 없어요. 그냥 드럼을 안 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 너머지를 되게 어쿠스틱한 밴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저희는 어쿠스틱 편성 못해요. 저희는 때려 부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밴드인데요. 해볼까요? 그래서 노래를 오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했을 때 제일 파장이 덜 할 만한 곡이 없을까 기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그 숨겨진 것들을 다 공개하면 그러니까 좀 공개해서 타격이 없을 만한 곡을 좀 골랐어요. 노래 제목은요, 혼자 살아요고요. 한 번만 들으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후렴부가 있어요. 네, 누구나 인생 혼자 살아요라는. 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아요. 누구나 혼자 살아요. 누구나 혼자 살아요. 누구나 혼자 살아요. 누구나 혼자 살아요. 인생 혼자 사는 거죠.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 만들면서. 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요. 혼자 사는 거고요. 인생 실전이고. 네.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요. 저축하시고요. 네. 그리고 혹시 동영상 찍으신 분들은 네, 올리지 마시고요. 신용을 샀네요. 저희가 항상 이제 이거 제가 항상 이걸 저희가 그 좀 큰 걸 썼었는데 최신형이 나와서 네.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습도 담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놀랍군요. 네. 네. 너무 기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기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손 흔들기로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네. 왜냐면 저희가 가장 3집을 발매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3집에 수록될 또 다른 곡에 합창을 녹음하기 위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저희는 항상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난 앨범이 너무 텀이 길어서 잊으셨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마이크 세팅이 돼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최신 곡을 함께 불러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사를 알아야겠죠. 근데 가사를 어떻게 알지? 이미 갖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포토카드에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그 웬만한 힙합 싸대기를 때릴 정도로 플로우가 현란하기 때문에 한두 번 연습을 해가지고는 사실 그 리듬감의 리듬의 분절감과 그리고 쉼표의 포인트와 숨쉬는 포인트 잡기 힘들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멜로디 좀 어려워요. 8분의 12. 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실제로 되게 빨라요.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주지 못할 사람이 돼. 오빠 내가 잘할 걸 그랬지? 근데 이제 템포를 지키면 되게 빨라져요 이게. 자 해볼까요? 자, 메트로놈 장착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주지 사람이 되겠네. 거짓말으로 괜찮다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울었던 어렸던 날들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못할 사람이 되겠네. 연습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자 그럼 봐봐 잘할 거라 그랬잖아. 되게 잘하신다. 이게 약간 그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있는 한과 그 장단에 근거한 이 플로우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들으면... 주의하셔야 될 게 끝나고 막 환호성을 자제해 주세요. 내적 환호로만 우리가 네. 네. 간직하도록 하고요. 자, 프로 그러면. 뮤지션이 된 심정으로. 네. 그 뮤지션들은 그 연주를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걸 안 하면 그 열심히 연주한 것들이 다 이제 무위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프로 뮤지션이기 때문에 끝나고 이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이게 나오는 네, 그런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녹음 눌러주세요. 멋졌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음성은 저희 앨범에 수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 다음 곡으로 가도록 하죠. 시간이 아까우니까.